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지금 얼핏 예. 뭐 취임식을 방불케 하는 취임식 보다 훨씬 진정성이 있었는데 네, 아니, 예. 동시다발적인 박수가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네. 자 함께하는 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도 이제 또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의 시작은 조금 슬픈 소식으로 예.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5월 7일이었죠.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드스타 강수연 배우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5일 날 이미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이틀 네. 만에 비보가 날아왔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뇌출혈이 상당히 진척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슴이 아팠던 건 이제 혼자 네.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일찍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수일 전부터 두통 증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했는데 사실 주변 분들은 원래 좀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 커진 그렇죠. 거네요. 네. 뭐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근데 더 화가 나는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픈 건 이렇게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뭐 어그로성 네. 유튜브들이 또 난리가 그러니까요. 났죠.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유튜브로 코인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나마. 근데 홍영걸은요, 그냥 기업이잖아요, 기업. 네. 아내하고 함께 엄청나게 유상균 팔고 그래서 돈 벌고 TV에 나와서 버는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아쉬운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어그로 끌기 위해서 제목을 강수연은 왜 숨졌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엘리트입니까? 내용은 뭐 의학 정보 또 자랑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그러면서 뭐 제대로 강수연 씨와 주변을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도를 보니까 두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빨리 병원 가짐. 누가 못해요 그런 말. 우리도 하잖아 지금. 그래서 너무 정말 그냥 요때도 하고 장사한 게 너무 티가 나니까 네. 팬들이 막 항의를 했고. 바로 지적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자기가 사과를 하고 제목을 바꿨는데요. 어쨌든 내리질 않았어요. 아직 안 내렸나요? 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만 하고 제목 내용은 사실은 자극적인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거죠. 다 연상이 그렇게 되니까 야 진짜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요. 보통은 사과를 하면 방송 그 전체를 다 내리잖아요. 네. 예. 네. 사실 이제 이런 방송 행태가 저는 종편 탓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종편의 건강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의사들이 환자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짐작을 얘기를 해요. 네, 확률적인 거잖아요. 네, 뭐 그냥 통상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사례자가 나와도 직접 스튜디오 나와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논평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짜여진 상태로 하죠. 네. 이런 게 너무 익숙하신 분이 또 이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냥 관성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종편의 경쟁적인 그 자극적인 네. 제목들 거기서 또 많이 따오셨겠죠. 그렇죠. 아 근데 강수연 배우님은 사실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네. 한국 영화 그 자체라고 봐도 되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여정 씨가 지금 55년 차 배우라고 하거든요. 네. 강수연 씨는 52년 차 배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살 때부터 1969년이죠.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연기를 네. 시작을 했고 뭐 TBC 전속 배우로 아역스타였기 때문에 뭐 정말 그 작품 수나 연기 경력으로 봐서는 이제 탁월하고 심지어는 뭐 한류스타의 원조라고 볼 수 네. 있죠. 왜냐하면 베니스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지금은 모스크바 영화제가 좀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됐기 때문에 모스크바 영화제 이후에 바로 이제 한류스타, 월드스타 이런 이제 칭호가 붙었던 배우입니다. 그 너무 앞서갔죠, 사실. 책받침 스타? 그렇죠. 라고도 그렇죠.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아역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성인으로 성장할까? 그때 당시 아역들은 되게 성인으로 성장할 때 많이 좌절들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주 현명하게도 83년부터 86년까지 고교생 일기라고 자기 나이의 연기를 자기가 하는 그런 행운이 있었어요. 이건 행운이면서 또 실력으로 따낸 것이기도 네. 하죠. 왜냐하면 강수연을 보고 그게 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3년 동안 고교생의 일기로 맹활약을 하면서 역대급 전설의 청소년 드라마를 만들었고 고교생 일기 이후의 청소년 드라마는 다 이 드라마의 역할을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때 이제 책받침 스타가 됐는데 이때 또 백상예술대상의 신인 여자 연기상을 또 수상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로 이 신인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배우로 알고 있어요. 고교생 상태로. 고교생 상태에서. 와. 20회. 그러니까 이미 될성 부른 나무가 아니라 된 나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87년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87년에 이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이거는 사실상 민주화 시대를 알린 그런 그 영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딱 이렇게 그 위축되어 있던 그런 청춘들을 많이 그렸는데 대표적인 게 뭐 고래사냥 이런 것들이 막 그려졌는데 이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서부터 좀 더 자유분방하고 신세대다운 그런 발랄한 그런 로맨틱 코미디가 나왔던 것이고 그때 이제 박중훈, 강수연 스타가 됐고요. 이규영 감독이라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시는 분들은 있어요. 네네. 굉장히 이제 감각적인 그런 그 대사로 유명해졌던 작가이자 감독이었는데 이 이규영 감독이 또 스타가 됐죠.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악권이 시바지 아닙니까? 네. 사실 87년. 제일 유명하기도 하죠. 예. 사실 시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 다 여성이 시바지였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 논란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사실 없었던 건 아닌데 되게 조선일보의 이규태 논설위원이라고 네. 그분 책에만 이 시바지가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자기가 들었다 뭐 이렇게 풍부했던.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양반제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처벌 들 수가 있었어요. 그 좀 재력이 있거나 그게 그때 가능했던 경우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두었기 때문에 굳이 시바지를 들 필요는 거의 없었고 아마 소수인 경우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한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아직도 20대 30대들은 시바지가 에로 영화인 줄 알고 맞아요. 아... 어떤 쪽은 에로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실망을 하고 어떤 쪽은 에로 영화였는데 안 보다가 보고 굉장히 환호하고 아... 오 이런 작품성 있는 왜냐면 포스터가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에는 전혀 그런 성애적인 내용이 제목과 거의 없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예. 거겠죠. 이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이고 임권택 감독을 이제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인데 사실은 기획안만 보면은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토속 아시아 괴습 영화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괴습, 괴이한 풍속이 있는 그런 영화. 네. 뭐 몬도간에 그때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모르실 거야 아마. 근데 진짜 이거 정말 문화사대주의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만행이거든요. 문화적 만행. 네. 그 다른 나라의 원주민들이 하는 자기네들의 풍속을 그냥 찍어. 그래갖고 그것을 막 가가지고 어우 잔인해. 어우 재밌어. 이러면서 보는 그런 일들이 80년대만 해도 있었어요. 서구의 문화적 만행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연장선에서 아시아의 특별한 그런 그 풍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토막 같은 그런 그 무속을 다룬 그런 영화가 세계 그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그런 시각이었던 거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잘못된 오리엔탈리즘. 네. 근데 시바지는 그 뒤통수를 후려친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최초로 원조 한국식 저항 여인상 그게 구축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나이가 미성년자인 상태로 시바지로 팔려갔어. 부모한테 이미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한테 가부장제를 신랄하게 공격하죠. 근데 정말 천진난만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대리모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자기를 품은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눈빛이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지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돼요. 모성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 모습은 정말 지금 봐도 섬찟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연기를 해내고 영화제 전원의 기립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 대충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21살 때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다 기립박수를 했던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 이 배우로서는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당시에 상을 받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실 핵심은 뭐냐면은 그 아까 뭐 시바지 하는 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일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이 얼마나 삐뚤어지게 이렇게 한 여성과 또 이 아이를 이제 비극적으로 만드는가. 여기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높이 평가하는 게 마지막에 그 절규하는 그렇죠. 모습. 그런 장면. 예. 예. 근데 그거를 마치 또 잘못 곡해하면은 너무 여성을 뭐 모성에 가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프레임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예전에는 그 진짜 가부장제 입장에서 성적으로 소비를 하고 이제 와서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막 가둬가지고 모성에 가둬서 평가를 오히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색안경을 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노 모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비 진보 그 엘리트에 비판을 좀 했지만 이미 이때 그 시바지의 그 주인공을 통해 가지고 강수연이라고 하는 걸출한 배우가 한국식 저항적 여성상을 갖다 만들었어요. 네. 스칼렛 오하라의 한국식 버전이었던 거예요. 다만 스칼렛 오하라는 양반 계급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 이 시바지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가난한 서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차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존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은 이후에 한국 영화에서 특히나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서 정말 절절하게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서편제하고도 서로 이 여성적 캐릭터로 맞닿아 있는 그런 캐릭터가 이때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강수연 배우님의 업적을 좀 오해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기사가 또 그렇게 난 게 있어요. 마치 맞아요. 운이 좋아서 상을 받은 것처럼?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 이 오리엔탈리즘 때문에 상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질시했어요. 야, 저런 기괴한 괴습을 가지고 자극을 해서 소위 말해서 소재주의로서 상을 받은 거다. 그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나중에 일본의 영화 전문가들도 다 탐복했어요. 강수연의 연기가 아재아재 바라아재 가서는 진짜 눈부시게 꽃이 핍니다. 더 긴 호흡으로 완전히 그 새로운 여성상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89년 정도에 가서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미 연기력으로는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사실 뭐 베니스가 3대 영화제인데 그게 뭐 약간 이국적인 소재를 다뤘다고 해서 배우상을 주는 영화제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69년에 무슨 이국적인 소재를 다뤄서 작품상을 주거나 연기상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름대로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어떤 시바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떤 감정과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네. 굉장히 절실하게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연기상을 줬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바로 또 모스크바 영화제 상을 받잖아요.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그래서 뭐 4대 영화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을 받기 때문에 운 좋아서 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임권택 감독이 사실은 이 시바지 이후에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네. 거꾸로. 예. 그래서 오늘날에 임권택 감독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강수연의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맞습니다. 만약에 강수연 배우가 없이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결과론적이지만 그때 당시에 투톱이 있었거든요. 조용원 씨. 땡볕으로. 강수연 씨하고 조용원 씨. 예, 쌍두마차였는데 임권택 감독이 강수연 씨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적확하게 이 선택한 것이다. 이런 배경을 좀 인식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죠. 그쵸. 맞습니다. 또 베니스에서 상을 받을 때는 머리카락이 또 짧은 상태였잖아요. 예, 예. 그때가 아마 아재아재 바라아재 촬영 중이었다고. 그렇죠. 아마 촬영 중이었거나 끝난 다음이었거나 그랬을 텐데 이 작품도 진짜 놀라운 게 임권택 감독이니까 그런 도발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머리를 21살짜리 배우한테 삭발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반발이 있을 줄 알고 그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그 거장이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 스님을 다룬 영화니까 삭발해야죠. 그리고 이제 전무후무한 명장면이 탄생하는데 이 장면은 진짜 감독의 고집과 아이디어 그리고 현장 스태프들과 또 종교계와 그리고 배우의 협조 이걸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삭발하는 장면을 불교 맞아. 예식처럼 진행하면서 그걸 찍어요. 맞아. 그래서 그걸 찍다가 자기 눈앞으로 툭툭 머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눈물 한 방울 뚜루룩 흘리는데 명장면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장면에서 그 속세를 떠나서 이 그 불교에 귀의하면서 느끼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회황과 결단 이런 것들이 그 장면에 탁 담겨버렸다니까.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궁합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수연 배우님이 출연한 작품들 중에서도 좀 놓치면 안 될 작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아재아재 바라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 고래사냥을 찍었을 때도 한강에서 직접 뛰어내렸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역을 쓰지 않고 직접 뛰어내렸고 그 다음에 시바지를 촬영을 할 때도 출산 장면이 악권이었는데 네. 4박 5일 동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출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요즘의 노동법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적합하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네.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임권택 감독이 약간 좀 잘못 판단했다. 만약에 머리 삭발하는 것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뭐 거부할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면 강수연 씨를 너무 모르신 거죠. 충분히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재아재 바라지에서 강수연이 맡았던 역은 두 정말 여자 스님이 두 여자 스님이 서로 다른 고행의 길을 걸은 거거든요. 한쪽은 전형적인 이상적인 엘리트 스님의 고행길을 걸었고 한쪽은 그냥 파괴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노스님이 이 둘을 보면서 누구에게 과연 미소를 지었는가 이런 질문을 갖다 던지게 하는데 그래서 아재아재 바라지의 그 연기와 화두는 이미 임권택 감독의 작품을 회고할 때마다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최고 명작 중에 하나로 길이 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강수연 배우님이 출연하신 작품들 예. 안 볼 수가 없는데 90년대 한국 영화 그러니까 전성기를 이끌었다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로 80년대 중반까지 주로 아역 청춘 스타 쪽에 이제 초점에 맞춰서 이제 발랄한 그런 연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중후반 정도에는 전통적인 좀 한이 어린, 좀 철학적인,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성인 연기자로서 뭔가 깊이를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품들, 시바지라든지 아재아재 바라재 등을 했던 것 같고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연기의 폭이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출연한 작품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경마장 가는 길 그대 안에 불로 처녀들의 저녁 식사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약간 모더니티하고 네. 약간 실존적인 고민들이면서도 여성적인 이제 의식들, 페미니스트의 느낌들 이런 것들 많이 시도를 하는 형태로 네. 지금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상을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90년대 한국 영화 여성 캐릭터는 그냥 강수연이었어요. 앞서갔죠. 그렇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마장 가는 길에서부터는 진짜 오 파격적이다 라면서 호평을 받았고 그대 안에 블루나 뭐 또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뭐 처녀들의 저녁사 이런 데서는 그냥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런 진보성을 갖고 있는 90년대 여성 전사로서 강수연 씨가 활약을 했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왔을 때 과연
고루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제작자들이 그거를 제작해줬을까요? 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젊은 감독들은 그런 시나리오를 막 갖고 온 거예요. 특히 그 젊은 감독들이 누구냐? 운동권 출신에, 어? 직장이 다 길이 막혀서, 그래서 예술계로밖에 못 왔던, 그렇지만 그래서 90년대 영화계, 문화계에 아주 그냥 엄청난 성장을 갖고 오게 했던 그 사람들, 그 주역들, 그들이 시나리오를 딱 들고 오는 거야. 뭐 영화 아카데미를 배우든 뭐를 하든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작을 누가 해줘요? 강수연이 그걸 선택해요. 그럼 제작이 돼. 대표적인 게 처녀들의 저녁식사예요. 이거 당시에는 진짜 욕도 많이 먹었고 이런 시나리오를 할 수 있다는 게 부도덕하다 그래가지고 교회 쪽에서 엄청 욕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네. 아, 그럼 강수연 배우님이 역으로 작품을 키워준 셈이네요. 그렇죠. 강수연이 선택하면 투자가 들어와. 강수연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상수 감독인데 처녀들의 저녁식사가 그분을 데뷔시킨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90년대 영화를 강수연이 진짜 하드캐리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90년에 만난 사람들은 다들 강수연에게 빚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설경구 같은 배우도 배우를 계속해야 되나 그걸 고민했을 때 송어라고 하는 작품을 99년에 만나면서 그때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전 사실 강수연 배우님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2001년에 여인천하. 이 드라마는 또 잊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또 드라마 개 한획을 그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정란정.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사실 그 작품 출연도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 뭐 시바지나 아지아지아 바라자도 있지만 뭐 감자라든지 그렇죠. 또 연산군에서 장녹수로 나오기도 하고 전통극을 다룬다 하더라도 뭔가 색깔이 있는 자기 주장이 있는 세계관이 있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했어요. 90년대에는 또 현대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모더니티한 그런 여성 캐릭터를 도시적으로 좀 보여주었고요. 그게 사실은 2001년도에 들어면 사실 텔레비전 드라마는 TV 드라마는 좀 늦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90년대의 대중문화에서의 그 현대극에서 여성주의적이었던 시선이 그때 좀 반영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2001년도에 들어서면서 그런 이제 여인천하 같이 여인천하라는 것 자체가 여성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성들 칼을 휘두르고 뭐 영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궁중 정치라는 건 여성들이 주도합니다. 네. 거의 남성들은 그냥 허수아비고요. 뒤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여인천하가 나왔던 관이 아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적인 어떤 측면들이 대중문화에서 90년대 선을 보였고 그것이 사극으로 가서 여인천하에서 보여졌을 때 바로 그동안 관록을 써왔던 강수연 씨가 발군의 그 연기력을 보이면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두 사람이 SBS 연기대상을 봤는데 전인화하고 강수연인데 전인화는요. 전통적 여인상을 받는 거고 중후한 중전마마 강수현은 신세대 여인상 자기의 야욕을 욕망을 드러내고 그 욕망을 위해서 장렬하게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선택하는 그런 여인상으로 받는 거니까 강수현이 얼마나 진보적인지 네. 여기서 다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2007년 정도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작품 활동이 뜸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엔 비극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이미 이제 30대 후반 네. 이렇게 되잖아요.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벌써 30대 후반부터. 예. 네. 그러니까 그때 한탄 술 마시면서 그 유명한 대사를 하면서 야,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유명한 대사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너무 여자들의 설 자리가 없다. 여자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심각했잖아요. 사실 그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너무 얘기를 하면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강수연과 수많은 여성 연기자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또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90년대 영화 전성기를 만들고 2000년대에 그야말로 도약을 할 수 있게 다 빚어놨는데 그런데 수많은 남자의 담론들은 막 아주 서리근 것도 막 나와. 예를 들어 친구 같은 거 뭐 이런 작품들이 막 나와. 근데 여성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출연을 할 수 없으니까 강수연의 몸값과 강수연의 그런 비중을 담아줄 작품을 못 만드니까 강수연이 배제되는 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더 젊은 여배우들은 선택이 되는데 강수연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품 활동을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영화 행정이나 이런 쪽에 또 관심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전 이번에 그 강수현 씨 타계 소식을 들으면서 약간 분노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 강수현 씨가 타계하고 나서 강수현 씨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그 강수현 씨 인연을 얘기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네. 글을 쓰고 굉장히 그 뭔가 좀 가슴 아파하고 뭐 이런 현상이 참 우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신세진 뭐 분들 뭐 특별하게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신 것이 사실 한국 영화계에서 2007년, 2010년대 초반까지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야 이제 한국 영화계는 왜 이렇게 여배우가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좋게 그래, 영화만 그렇죠.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야 니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우라는 그 직업은 사실 연기력이 관록이 들수록 더 높아가는 건데 네. 여배우들은 이제 쓰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젊었을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영화 제작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를 찾아서 계속 일종의 저는 약탈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약탈 연기 그러니까 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젊은 친구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진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살펴드린 윤여정 씨 같이 조연으로 버텨가지고 끝끝내 살아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강수현 씨는 주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조연으로 간다? 못하는 아 힘들죠. 이게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그런 영화 이제 어떤 행정 기획 이쪽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약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부산국제영화제 초창기부터 활동을 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96년에 처음 부산국제영화제 만들어질 때 심사위원 집행위원 하면서 그냥 강수연의 네트워크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대 중반까지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살렸어요. 그런데 2015년에 부산시장이란 놈이 그 국제영화제를 개판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전 세계가 보이콧을 했어요. 그런데 강수연은 자기 정말 자식과도 같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베니스 영화제 갔을 때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나는 너무 외롭고 정말 서글펐다. 모스크바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우리 국제 영화제가 생겨서 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내일처럼 달려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죽게 생겼어.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서부터 쭉 지켰는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정상화돼야 돼요. 그런데 정상화될 때는 또 전문가의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물러날 그런 상황들이 됐던 건데 이걸 가지고 그때 상처를 받았다, 가해를 당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실제로.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에 의해서 영화제가 또 영화인들이 이렇게 능멸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데 네. 일부 연예 기자들은 또 부산국제영화제에 뭐 진보 그 영화인들이 막 상처를 준 것처럼 왜곡하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저희가 또 우리가 또 문화예술계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강수현 배우님의 업적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하던 걸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성수마트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도 있고요. 또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정말 천여 개에 달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빵준서 제품들 요즘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데 성수마트에 오시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이고요.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성수대로 커피도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 그 맛을 찾아냈습니다. 김성수 커피.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진한 커피 향이 나와서 굉장히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요. 또 갓 내린 커피를 딱 입에 대는 순간 굉장히 쌉싸름한데 또 고소한 맛이 나와요. 거기다가 부드럽고 약간 밀도 있는 바디감까지 함께 다가오니까 오감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달달한 맛 그리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뭐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은 다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는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건강식품이고요. 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료기도 합니다. 지금은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그리고 배송료 3,300원은 별도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 무료니까 꼭 두 세트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광고도 두 가지 만나봤고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